예, 그러면 저기 이사 날짜는요? 일단 견적만 내주세요. 아직 날짜는 확실치가 않아서. 아, 예. 빨리 애들을 찾고 진범을 잡아야 오해가 풀릴 텐데. 그럼 뭐해요. 이미 신상 다 털리고. 아니 저기 소문 다 나고 여기선 이제 일도 못해요. 어? 애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멍만 들어도 난리가 나는데. 아이고, 이 직원들까지 다 일을 그만둬야 되겠네요. 아, 다들 어쩐데. 걔네들이야 젊으니까 뭐든 한번 먹고 살겠죠. 딸린 식구도 없고. 아, 나는 이제 애가 둘 다 대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에? 아,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. 아우 저기 이거 아우. 아우 그 좀 하지 봐요 좀. 저기요, 저기 오신 김에 별채 사택도 견적 좀 내주세요. 거기부터 빨리 빼야 정리가 될 텐데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어휴, 근데 너무 덥지 않아요? 이거 에어컨도 없고 이게 꽉 막혀가지고. 빨래는 잘 말리겠네. 이제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? 네. 아, 이쪽으로 너무 덥다. 목줄을 닦는 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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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겠다. 아유. 죄송해요. 에어컨이 없어서. 아유, 괜찮아요. 죄송합니다. 주세요. 아, 짐 체크 좀 할게요. 그 원장님. 그 견적 좀 내달라고 하셔가지고. 아니, 겨드랑이에 땀만 차네. 아유. 뒷마당에 동물원 아주 잘 해놨던데요. 아, 그 개도 키우시나 봐요. 어떻게 아셨어요? 아유,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. 아, 개집도 있고 개털도 잔뜩 묻어있고 막. 아, 며칠 전에 없어졌어요. 아, 아유.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? 네? 아니요. 애들은 돌아와야죠. 꼭 돌아올 거예요. 아니, 걔 말이에요, 걔. 아니, 뭐 우리 문도 뭐 닫혀 있었는지 뭐 이렇게 막혀 있던데. 보리는 문으로 안 다녀요. 땅에 파놓은 구멍이 있어요. 전에도 몇 번 나갔다가 알아서 들어온 적 있었고요. 아, 그 혹시 걔가 셰퍼드 아니에요, 셰퍼드? 에이, 무슨 유치원에서 쌔파트를 키워, 애들 무섭게. 네, 원장님이 집에서 키우던 갠데 보린 착해요.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애들도 좋아하고요. 그쵸, 그쵸. 셰퍼드 맞죠, 셰퍼드. 아, 형, 우리 셰퍼드 맞다니까. 아니, 셰퍼드 초급반 왔어요. 아니, 내가 왜 온다 하니? 제 친구가 전 그 길에서, 아, 형, 저 명식이 알죠, 명식이. 아, 그 명식이 그 짜장면 집 아들내미. 아, 그 명수 동생 명식이? 아, 그래, 명식이, 명식이. 아, 진짜 얼마 전에 명식이가, 아, 그 제 친구 놈이 그 길에서 셰퍼드를 봤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정확히 언제 잃어버렸는지 아시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어디서 뭐 이렇게 봤는지. 아, 그 뭐 이 동네 뭐 배달 안 다니는 데가 없으니까, 그지? 응.
아이들 없어지기 하루 전이었어요.